네, 안녕하세요. 2022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의 리포터 이세란입니다. 상상 속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3D 프린터. 오늘은 이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드는 푸드테크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오성시스템의 지창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성시스템 수도권 대표 지창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성시스템은 어떤 푸드테크 기업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성시스템은 식품 자동화와 식품 포장기 전문업체로서 최근에는 식품 3D 프린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네,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든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식품 3D 프린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오성시스템은 30년 동안 식품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을 함으로써 그 기술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을 같이 융합해서 식품 3D 프린터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식품 3D 프린터를 카페 베이커리에 소개를 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스마트 3D 푸드봇으로 음식을 만든다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스마트 3D 푸드봇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을 식재료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식재료는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초콜릿과 비슷한 점도를 가진 식재료가 다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식소재를 개발하는 쪽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식품 개발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현재 또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나요? 네, 스마트 3D 푸드봇은 현재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연구기관 또는 이제 대학교랑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카페 베이커리에도 도입이 돼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상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3D 프린터 선도 기업답게 4차 산업혁명 교육까지 진행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오성시스템의 향후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생소하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적인 커리큘럼을 좀 더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식품 3D 프린터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에서 식품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3D 프린터를 푸드테크에 도입하셔서 새로운 기술을 선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